안녕하세요. 김수환. 한국의 알림이나 맞춤 목작은 오일경 기획 김수환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 아트쇼, 크리스마스 다음날 서울 아트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아트 컴퍼니의 아트 컴퍼니 김성민 씨가 있습니다. 얘네도 머리 위에 고양이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 있는데 제목이 제목이 오냐오냐야. 아, 오냐오 머리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냐오냐 했더니 이제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머리 위에 올라가는군. 내가 그만할 때 아주 젊은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 잠깐 설명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네. 뭐 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본인 나오셨니? 제가요? 아까 설명 많이 잘해주시던데. 아, 그래도 제가 안 나왔으면 하는데. 그래요? 네. 네. 우리 김성민 대표님 잘 알아가지고. 아, 네네. 네. 저한테는 그림을 해먹으러 한번 주셔요. 사진 많거든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해. 말씀 나누시죠. 그러니까 약간 앤디올 느낌. 앤디올 맞아요. 블랙북은 앤디올 같아요. 이게 이제 실물인데 다양한 작품. 이제 또 하나 있네. 가격은 안 써있어. 가격은 안 써있어. 그때 세 명인가 세 명인가 했잖아. 할게요. 너도 그러지만 회사만 하잖아.
금색을 이용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작품들도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야, 공부가 이래야. 잘 나가고 염색도 샤넬을 갖다가 로고를 갖고 왔는데 샤넬 로고를 짓밟고 울면서 욕보이는 그런 작품을 하면은 샤넬이 화나겠죠. 그러면 덤비겠죠. 그건 걱정 안 돼요. 예술 거랑 싸워서
다양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대성민 작품도 많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전시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음료나 식사를 하시는 행위 또한 금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 아트쇼 화곡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카드 있으셔야 있잖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옆에 두고 있습니다. 가시는
없다고 해서 나는 서울로 그림도 딱 내가 많아. 사람을 부르기가 민망한데, 근데 내가 진짜 이 피는 넘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서울 아트쇼, 서울 아트쇼입니다. 서울 아트쇼의 풍경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